얘는 엄마는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정미? 그것도 필요해? 고등학교 때꽤 잘 먹혔거든요. 없이 살수록.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니까요. 黑暗荣耀主角文童莹在学校饱受五人帮霸凌，身体因此留下许多疤痕。然而这身体的伤却比不上生母在他心灵上留下的伤口，让许多看剧的观众表示，亲妈比五人帮更可怕。 거기 이름 쓰시고 그 내용도 새로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이요? 아유 짧아요. 부적응. 뭐 놓고 갔니? 너 혹시 몰랐어? 얘 니네 엄마 아침에 방 뺐어. 아유 세상에 내 교복을 연락 오겠지. 엄마인데. 这位母亲整整十八年对童莹不闻不问，等到再次出现时，竟又是为了钱帮助当年的加害者。 그만두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머니. 이건 가실 때 택시비, 이건 오실 때 택시비. 사직서 사인 받으셔서 나머지 돈 꼭 받으러 오세요 어머니. 너 안에 있지? 내가 주소 다 빼보고 왔어. 너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얼른. 언제 온 거야? 봄에 왔을 땐 너 여기 안 산다던데? 왔었어? 여기? 야, 나 네 엄마야. 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니? 아이 또 숨어봐. 내가 못 잤나? 전화를 하든가. 건들지 마. 아끼느라 택도 안 뗐어 아직.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 날 찾아낼 수도 있고 여전히 염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식 인생 망친 년이랑 편은 먹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날 또 버려. 亲妈为了钱利用血缘二字束缚毁灭着自己的女儿，更让总是面无表情的童莹罕见的情绪炸裂。 집 내놓을 거야. 일주일 내로 비워.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 똥 싸는 소리 그만하고 가. 몇 번을 말해.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요. 그 철륜 돈 받고 먼저 끊어낸 건 당신이야. 나가. 아유 이 쌍둥이 진짜. 질러 죽여. 죽이는 것 말고 엄마 이제 나 못 잡아. 지금 불이 무섭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하는 이유는 당신을 용서 안 하는 이유는
당신이 내 첫 가해자라는 걸 당신은 지금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웃지 마. 그렇게 웃지 마! 饰演童莹的宋慧乔将深入骨髓的心痛、绝望的情感表现得淋漓尽致，而在这绝望的背后也代表着童莹之后的决绝，用母亲想要伤害她的血缘关系反将她囚禁一生。네처리확인됐습니다이쪽으로오세요나안나이새끼들나동훈아이것들이다어디로끌고간다빨리좀해빨리이건나만할수있는거야엄마내가엄마의유일한빛줄이니까자주는못올거야너이씨안면네가사람이야어떻게엄마를야이놈다深知血缘所带来的痛苦无关贫穷或富有，童莹也用血缘二字去报复了她最恨的仇人。어머님널내주고스스로를구하셨어네가그랬잖아가족이제일큰가해자라며처음부터네어머니지원따윈필요없었어그저궁금했지박연진은어디까지버려질까이제답을알았네너도나도엄마엄마